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장 시장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하고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FOMC가 드디어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 이슈에 참 무거운 분위기의 시작인데요. 또 10월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좀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저는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좀 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에 대한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유가의 상승 자체를 잡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전략 비축률을 좀 더 푼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전략 비축률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사우디에 대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란과에 대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중국이 8월 달에 해결을 일부 해줘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현재 방위 조약 자체가 이 필요성, 니즈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 유가에 대한 트리거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가가 과거에 110달러, 120달러 갔을 때도 시장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또다시 금리 인상이야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 과몰입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은 조금은 지금까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는 시장이라 보고 오히려 내일 정도쯤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당모과제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악재를 딛고 일어서는 게 또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꿈과 희망이 필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꿈과 희망을 가지기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결과로 연내 한미 금리 역전폭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오늘 금융주들이 좀 강세라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금융과 우리나라의 금융은 독립돼 있지는 않다. 그 말인즉슨 이제 미국에 대한 금융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만족스러운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1% 내외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KB금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도 지금 보면 오늘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 KB금융을 조금 더 긴 그림으로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이 금융주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만큼 올라왔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현재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해 안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간의 상승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봐야 되는 것이 고려신용정보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을 어둠의 기업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고 연체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채권 수심이 증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심 관련적인
결국에는 이제 이런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가를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금융지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이라든지 또는 보험사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다 보니까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당주들을 사실 때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기에 따른 상승폭에서 배당락이 되었을 때 그만큼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배당주를 선택을 했던 것도 이제 삼성카드를 선택했던 것도 그런 이유의 때문이었는데, 저는 어설픈 금융주를 사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카드를 빠질 때 다시 한번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위메이드 그룹 중국 진출하면서 계약금 1,000억을 받았다는 뉴스에 그룹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이슈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뉴스는 이미 지난 여름에 나온 뉴스라서 저는 오후 들어서는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룹주들 아직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권미정 앵커가 말씀하신 거 반대로 하면 이게 좀 주식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시청자분도 하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권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나와 있던 뉴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을 네 종목에 대한 e스포츠가 정식 채택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데, 근데 위메이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느냐?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과거 위메이드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종목이라 했습니다.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2만 8천 원까지 내려왔었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지금 위메이드에 대한 반등세 자체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낙폭과대에 대한 일환으로서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개막이 23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으로 좀 더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다음 주까지 좀 더 이런 랠리를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학계에서 초전도체 실현 가능성에 선을 긋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검증위가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초전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어떻게 좀 살펴보면 될까요? 뭐 네이처 학술지에서는 현실 불가능하다 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주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희망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다시 한 번 더 이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비츠루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츠루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초전도체 테마를 다시 붙이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츠루테크에 대한 차트에서도 등락은 거듭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 이 LK99가 이슈가 되었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덕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덕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이 현재 장기평에 대해서 조금은 저항 구간에 눌려있는 형국이지만 오늘 20선을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그래, 뭐 우리가 내일 당장만 본다면 충분히 뭐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다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결국 단타 매물들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SK케미칼과 SK케미칼 우선주가 상승 VI가 걸렸는데요.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SK케미칼 제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뉴스에 상승 VI가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CCTV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CCTV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큰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은 화질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국내 CCTV 관련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맥스와 코콤 그리고 이제 현대 HT 이 세 가지 종목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홈 네트워크에도 함께 포함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짓다 보면 이제 인터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인터폰에 대한 납품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세 가지 코맥스, 코콤, 현대 HT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돼서 점유율 1위 기업이 또 아이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데비라는 기업은 우리가 지방의 교통관제센터 CCTV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업이 바로 이노데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종목은 이노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뎁은 이제 시가총액이 800억, 900억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노뎁이 이제 현재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대한 시장 점유율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는 이제 CCTV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AI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분석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이노데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CCTV에 대한 설치 의무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AI에 대한 분석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노데비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3,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노데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